안녕하세요. 2015 테드엑스 와우 하이스쿨의 연사 이상민입니다. 저는 오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음악의 사회성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즐기는 음악,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둘의 특별한 만남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Music is the world once more. 지금부터 시작하니 부디 귀를 쫑긋 쫑긋 열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Music is the world once more.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뮤직 is the world once more. 안녕하세요. 2015 테드엑스 와우 하이스쿨 연사 장민입니다. 음악은 지금부터 워낙 기원전 5만 년 전인 음악의 시대부터 시작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아시죠? 친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좋은 친구인 음악의 새로운 면모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음악과 사회야. 저는 음악이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하긴 저한테도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음악의 새로운 면모는 바로 음악의 사회성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최대한 표현을 드렸으니까 잘 들으시면 행복할 수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갑자기 제가 왜 음악 촬영을 하냐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도 저 이상민사 갑자기 음악 촬영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지난 9월부터 음악을 전공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음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눈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음악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딴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라고 Music is the world once more.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귀를 쫑긋 쫑긋 열어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음악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처럼 친구 같은 분도 계실 테고 혹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임 같은 존재인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음악이 갖는 의미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음악을 듣고 있으면 비슷한 모두 비슷비슷한 음악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음악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음악가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저는 노래가 이런 길을 걷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음악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즉 저는 음악이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악이 듣기 좋으면 됐지 모두가 말하는 거죠. 제가 음악을 전공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 역시도 저는 지하철을 타고 나분이 연습실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Begin Again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중반부이자 주인공들이 건물 옥상에서 Tell me if you wanna go home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음악은 듣는 이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을 참 많은 시간 동안 듣죠. 슬프거나 힘들 때는 위로받기 위해서, 기쁘거나 즐거울 때는 그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도 우리는 음악을 듣습니다. 게다가 음악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계와 스피커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음악의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하나의 신문기사나 TV 뉴스 같은 언론 매체의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확장시켜봤습니다. 음악이 사회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의 새로운 면모는 바로 음악의 사회성입니다. 음악이 사회성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음악이 만들었던 시대를 음악을 들으면서 알 수 있고 파악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찍부터 음악은 그 음악이 만들었던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결합하거나 그와 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의 서양 철학가 플라톤은 그리스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의 대표 현대음악가인 쉔베르크는 음악은 세상의 고통을 담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Music is the world once more. 제 오늘 강의는 제목이자 주제이기도 한 말은 우리말로 풀어내자면 음악은 세상의 재판이다. 즉 음악에 그 음악이 만들어진 시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소리죠. 일찍부터 서양에서는 음악과 사회를 결합시키고 표현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사 시간에 조선 후기에는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당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서민층이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였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들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서민 문화들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산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산소리, 춘향전의 한 종목을 볼까요? 수청을 하면 됩니다. 정절을 지키려 하는 춘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 변사또와 같은 탐관오의 행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아픔을 담아냈고 그들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그 세상의 재판이다. 그 사회를 고스란히 담아내줍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투쟁과 혁명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서 음악은 하나의 곡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있던 노래에 가사를 덧입히거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당시 그들이 싸우고 있던 대상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들이었죠. 또 그들의 사회 아픔을 담아냈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사회 역시도 그 노래 속에 담아냈습니다. 주제가 힘의 역사가 예정되는 것 속에서 음악은 그저 듣고 즐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그들의 사회이자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들을 민중가요라는 단어로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이 민중가요 하면 듣기 거북하고 가사는 딱딱해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라는 노래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시면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기가 들썩들썩거리는 만큼 경쾌한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사를 천천히 써보면 꽃이 피는 공이야, 질땀을 흘리는 여름이야,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와서 온 세상에 희소히 뒤덮이는 겨울이 와도 이 공장에서는 항상 미싱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었던 1960년에서 70년대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아주 약한 권리가 있었음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또 양희은 씨의 마침이시라는 노래도 익히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긴 밤 지새우고 울림 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네, 이 노래는 지금도 시면에서 많이 쓰이는 노래로 당시 유신정권에 대항한 학생 민주운동에서 많이 쓰였던 노래죠. 이 노래의 가사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공유한 듯한 가사로 운동과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의 가수이신 양희은 씨도 작사가인 김민희 씨도 이 노래는 학생운동을 경려하기 위해 만든 노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투쟁과 혁명의 역사가 이어져온 그 현상 속에서 음악은 그 사회를 드러내주기도 민주화운동을 경려해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중들을 결집시켜주고 민중들에게 사회의 부당함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음악은 그 사회의 민중을 결집시켜주고 그 사회를 나타내주고 다시 표현해내줍니다. 하지만 요즘의 노래들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담고 있는 노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로 사건과 같이 국가적인 애도가 있는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노래는 생기지만 우리가 민중가요라고 부를 만큼 민중들에게 사회의 부당함을 알려주고 깨우칠 수 있게끔 하는 노래를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의 노래들은 사랑과 이별 같은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 위에 그런 내용의 가사가 덧붙여진 노래는 듣기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노래들이 결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음악이 갖는 새로운 면모, 바로 음악의 사회성을 우리가 알고 깨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음악의 사회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음악의 사회성을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EDx라는 큰 자리에서 음악의 사회성의 역사를 해 그리고 새롭다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제가 음악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음악 속에 사회성이 너무나도 희생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음악 작품이라고 하면 시조를 들 수 있습니다. 시조라는 말은 조선 명조 때 대표적인 가객이 이세춘이 만든 말로서 시절가주를 줄인 말입니다. 이 시절가주에 쓰인 한자를 보게 되면 시를 뜻하는 한자 대신 시대가 시대를 뜻하는 한자로 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로 해석해보자면 시절을 나타내는 노래 공부가 되겠죠. 즉, 그 당시 작자가 살고 있던 사회 상황을 노래 속에 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봤던 판소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회를 드러낸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보다 음악은 대중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음악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예부터 중요시하게 왔던 음악의 사회성이 우리들의 음악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누군가가 음악의 상품화 역시 물질 만능적인 이 사회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제 강연의 서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의 사회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대를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의 사회성이란 그 음악이 만들어진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고 그와 관련해서 만들어지고 음악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음악이 만들어진 시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음악의 사회성이나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너무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신문기사나 TV뉴스 같은 언론 매체를 잘 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언론 매체들을 접하시나요? 재미없고 아직은 우리랑 먼 어른들의 이야기인 것만 같아 어려지기도 하고 어렵고 따분한 내용들이라 흥미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많은 함량으로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묻는 것이죠. 또 뭔가 한들 연예나 스포츠 같은 우리가 좀 흥미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보는 것과 다만 살 겁니다. 그러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음악은 계속 그 사회를 담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악은 그 사회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이와 같은 음악의 사회성이 빛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노래들이 듣기 거북하고 가슴은 딱딱해서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악이 가진 새로운 면모, 바로 음악의 사회성을 잊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악처럼 이 사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신문기사처럼 일일이 찾아볼 필요도 없고 TV뉴스처럼 한 시간 내내 화면 앞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데 틀고 들으면 됩니다. 집중할 필요도 없이 그저 듣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를 다 알 수 있다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세상을 하나 조금씩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의 노래들이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음악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물질 만능적이고 산업화 시대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 사회 모습을 대변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선조들은 음악을 통해 부당한 권력과 맞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해왔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해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더 이상 근현대사처럼 민중가요를 생산해내고 수용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악이 가진 새로운 면모, 음악의 사회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전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그저 귀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만은 아니랍니다. 음악은 그 사회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줄 수 있다는 것. 그 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그 세상을 담아냅니다. 음악은 그 세상의 재판입니다. Music is a world once more. 감사합니다.